오랫동안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밀가루. 요리 방법에 따라 다양한 변신도 가능하죠. 하지만 밀가루 음식에 대한 나쁜 인식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밀가루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 그들은 묻습니다. 밀가루 사랑해도 될까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빵집. 이곳엔 하루 평균 몇 개의 빵이 팔릴까요? 점심시간 사람들을 관찰해봤습니다. 이제 간식거리가 아니라 한 끼 식사용으로도 대접받는 빵. 국내 빵 시장 규모는 10조 원대를 웃돌고 이곳에서도 하루 평균 수백 개의 빵이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갑니다. 벌써 오전에 만든 빵은 동일한 상태. 이게 다 오후에 만들 빵 반죽이라네요. 갓 구운 먹음직스러운 빵들이 사람들의 식욕을 자극합니다. 서양에서는 주식인 빵. 우리나라도 식생활의 서구화로 삼시세끼 중 한 끼는 밀가루를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대인의 밀가루 사랑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친근한 밀가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벼, 옥수수와 함께 세계 3대 작물로 꼽히는 밀. 밀가루의 재료이기도 한 밀은 인류가 농업을 시작한 15,000년 전부터 재배된 곡식입니다. 밀은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아 세계 100여 국이 넘는 곳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쌀이냐 밀이냐 오랜 논쟁도 있어왔죠. 사실 밀의 영양 성분을 확인해보면 다른 곡식에 비해 열량이 높은 편도 아닙니다. 오히려 단백질이나 비타민, 무기질 등 쌀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영양소도 갖추고 있죠. 밀 자체로는 영양도 우수하고 칼로리도 높지 않지만 어떤 것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밀가루는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인의 3분의 1이 주식으로 삼고 있는 밀. 그리고 이러한 밀의 배유 부분을 빻아 하얗고 고운 가루로 재탄생한 밀가루. 우리는 대체 얼마만큼의 밀가루를 먹고 있을까요? 한국제분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밀가루 소비량은 약 190만 톤. 1인당 매년 30kg이 넘는 밀가루를 먹는 셈입니다. 그중 면 소비량은 세계 1위라고 하죠. 1인 가구나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며 간편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는 밀가루. 다양한 간식과 인스턴트 식품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밥상을 점령하며 어느덧 제2의 주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밀가루를 사랑하는 걸까요? 여기 밀가루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호회 정기 모임이 있는 날. 이 모임은 어떤 곳일까요? 밀가루 음식 중에 라면이 있는데 그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매달 둘째, 셋째, 넷째 주 토요일마다 이제 봉사활동도 하면서 이제 그 라면을 끓여주면서 친목도 도모하고 맛집도 찾아가면서 하나 되는 모임입니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면 요리를 즐긴다는 사람들. 해외 어딜 가도 라면은 필수. 시간이 날 때면 함께 모여 인터넷에서 소문난 면 요리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여기 라면이 맛있는데 라프기가 진짜 맛있대요. 그리고 사장님도 면을 좋아해가지고 진짜 잘하네요. 매콤하고 달짝지근한 라볶이가 오늘의 메뉴. 다시 이렇게 밀떡과 라면이 들어가 안성맞춤입니다. 그걸 몰랐어. 이들은 왜 이렇게 밀가루를 좋아할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한 일주일에 한 그래도 한 세 번은 먹죠. 맛있잖아요. 밀가루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은 또 있습니다. 면 요리를 좋아해 지금의 가게를 열었다는 사장님. 자칭 밀가루 홍보대사랍니다. 그렇다 보니 음식의 주재료도 모두 밀가루. 이곳이 자연스럽게 밀가루 마니아들의 아지트가 된 거죠. 제가 좋아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저만 좋아하는 것보다 더 알리고 싶은 사람이죠. 제가 매장을 운영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 그러니까 라면도 맛있을 수 있고 라면도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라. 근데 또 저렇게 또 오시고 찾아와 주시고 드시는 거 보면 기쁘죠. 밀가루 덕후지만 어떻게 보면은 밀가루 홍보대사? 라면 홍보대사? 드디어 기다리던 라볶이의 등장. 매콤 달콤한 국민 간식 라볶이. 참을 수 없는 유혹에 맛있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 자꾸만 손이 가는 음식.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다. 계속 중독스럽게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손이 가네요. 네, 역시 밀가루입니다. 최고입니다. 맛있고 간편해서 면을 사랑한다는 사람들. 함께 먹는 라면이 오늘따라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꿋꿋하게 면 사랑을 이어나갈 거라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못 말리는 빵 사랑에 푹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일산의 한 헬스장.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퍼스널 트레이너.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빵과는 영 가까워질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녀의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빵을 먹기 위해 운동을 시작한 거죠. 삼시세끼 빵을 챙겨 먹고 한자리에서 케이크 한 판도 뚝딱 해치운다는 미니 씨. 빵을 마음 편히 먹기 위해 한겨울에도 자전거로 50km 이상을 주파했다고 합니다. 그런 노력이 직업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식사 시간. 미니 씨가 준비한 도시락을 풀기 시작합니다. 동료들도 인정한 그녀의 빵 사랑. 오늘 식사도 어김없이 빵과 샐러드입니다. 워낙 빵 종류가 많다 보니 매일 먹어도 질릴 틈이 없다네요. 평소에 지민 씨가 빵을 얼마만큼 드시는 것 같아요? 빵이요? 그냥 엄청 먹는 것 같아요. 네. 가방 열면 빵이 맨날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그녀가 빵만 먹는 것은 아닙니다. 신선한 채소와 치즈 등 부족한 영양소를 채울 수 있는 음식들과 함께 먹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사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앉아서. 그래서 빨리 먹고 이러려면은 이런 게 더 편하죠. 먹기도 간편하고. 제가 이 직업을 하기 전에 사실 그냥 일반 직장인이었어요. 그냥 맨날 책만 보고 컴퓨터만 하고 이런 일이었는데 빵을 먹으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안 찌면서 어떻게 빵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해서 도저히 빵은 포기할 수 없어서 그냥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을 또 잘하고 적성에 잘 맞고 그래서 뭐 시험 보고 자격증도 따고 그러니까 수업해서 또 잘 가르쳐서 소문도 잘 갔다고 빵이 인생을 바꿔 네, 네, 저는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지금 훨씬 만족스럽고 생활도 편하고 행복해요. 뭐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맨날 할 수 있고 빵도 먹을 수 있고 저 자전거도 제가 빵 먹으려고 산 거거든요. 저거 타고 한 70, 80km 타고 가요. 뭐 여기서 뭐 반포 같은 데 그냥 가서 반포에 유명한 빵집 같은 데 가서 빵 먹고 아니면 뭐 파주 가서 빵 먹고 혼자 그런 식으로 운동도 하고 빵도 먹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빵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미니 씨. 유명 빵집은 모두 섭렵. 연 200곳 이상의 새로운 빵집을 찾아다니며 전국 빵 투어를 다닌답니다. 그래서 먹다 보니까 이게 뭐 단맛, 쓴맛, 짠맛 뭐 별맛이 다 있어요. 굳이 이런 한식보다 더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다양한 맛도 있고 먹기도 편하고 이렇게 빵을 먹으면은 저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굉장히 스트레스 먹으면서도 좋긴 한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살찔까 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먹으면 건강하게 먹는지 방법도 알게 됐고 또 먹었으면 또 운동하면 되니까 저는 좋아하는 거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행복해요. 그녀가 제작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물함에 가득 찬 빵 봉지. 그녀의 사물함은 빵 창고나 다름없죠. 신선하게 먹으려고 하루 먹을 양만 사다 놓는다는데 그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루 종일 헬스장에 있다 보니 체력 소모도 클 터. 이렇게 빵을 씹으며 스트레스도 풀고 열량도 보충합니다. 빵을 먹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고 이제는 빵이 삶의 원동력이 됐다는 그녀. 미니 씨에게 밀가루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음식이 됐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밀가루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 우리는 언제부터 왜 밀가루를 좋아하게 됐을까요? 밀가루 음식하면 서양에서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밀가루는 우리나라 최초의 식품서에도 등장합니다. 1459년 지어진 삼가 요록을 보면 밀가루를 이용한 다양한 면 제조법이 쓰여 있죠. 조선시대엔 밀가루를 진가루로 부르며 쌀보다도 귀한 고급 식재료로 여겼습니다. 밀가루 음식은 첫째로 쌀보다 칼로리가 높고 단백질은 70%나 더 많으며 비타민 함유량은 거의 배나 됩니다. 그래서 분식은 특히 어린이의 인체 발육에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밀가루가 대중화된 것은 광복 직후인 1960년대 국내 식량 사정 악화에 따라 정부가 분식 장려 운동을 추진하면서부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분식의 날을 지정. 당시 모든 음식점에서는
면류를 함께 판매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설렁탕에 소면을 넣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죠. 밀가루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조리법에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좋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선호하는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밀가루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군과 아미노산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을 먹은 후에는 만족감과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밀가루의 등장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식문화 혁명. 이 신통한 녀석 덕에 현대인은 과자에서 면류, 빵 등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사람들은 밀가루를 사랑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유전자 본능에서 찾습니다. 인류 역사는 에너지원, 즉 탄소화물을 갈구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에너지원, 아주 근원적인 에너지원인 탄소화물에 대한 어떤 집착은 우리 인류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단지 이제 밀가루는 굉장히 다양하게 변환이 가능하다. 뭐 빵, 국수, 스파게티, 뭐 케이크, 굉장히 과자류, 뭐 굉장히 스낵,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현대인들 다양한 걸 추구하잖아. 현대인들의 구미에 딱 맞는 거죠.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열량을 얻어야 되고 또 그래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가루를 많이 좋아하게 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밀가루의 쫀득한 식감입니다. 다른 곡류에선 재현할 수 없는 씹는 맛과 쫄깃함. 그 이유는 밀가루가 물을 만나 생성하는 글루텐 때문이죠. 글루텐은 여러 가지 곡류에서 볼 수 있는 단백질 성분으로 특히 밀에 풍부합니다. 이것이 반죽을 쫄깃하고 찰진 식감으로 만듭니다. 그 덕에 밀가루로 빵과 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반죽을 하면 할수록 글루텐 양이 많을수록 더 쫄깃한 맛을 냅니다. 이런 식감 때문에 밀가루를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글루텐은 우리 인체에 소화되며 엑소르핀으로 분해됩니다. 이는 밖에서 들어오는 식품에 의해 만들어지는 펩타이드 성분으로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한 느낌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약간의 논란들이 있어요. 그것이 진짜 어떤 뭐 중추신경계에 어쩐 조금 좀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도 있지만은 크게 뭐 영향이 없다 그런 보고들도 있죠. 굳이 우리가 밀가루를 계속 조금 선호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탄수화물 중독의 원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밀가루의 글루텐은 많은 논란에 휩싸인 물질이기도 합니다. 최근 1, 2년간 건강 화두는 밀가루 끊기와 글루텐 프리 식품이었죠. 실제 인터넷에선 밀가루를 줄인 후 몸의 변화를 느꼈다라는 유형의 댓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밀가루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풀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의문, 밀가루는 소화불량의 주범일까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 나라에서는 소위 말해서 밀가루 안에 있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것을 분해시키지 못하는 질병, 셀리악병이라고 그러는데요. 셀리악병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셀리악병에 걸리면은 뭐 빈혈도 생기고 만성 설사, 체중 감소, 피로감, 뭐 굉장히 우리 그 아이들은 성장을 못하죠. 굉장히 심각한 질병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실 셀리악병은 한국과 아시아권에서는 통계치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 이 사례가 적어서 밀가루의 문제를 글루텐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그것보다는 밀가루 식품들이 대부분 당이나 첨가물이 많이 함유가 되거나 또는 맵고 짠 자극적인 양념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2차적인 부분들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의과대학 연구진은 밀가루 반죽 속 글루텐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레시오 파사노 교수는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더부룩한 글루텐 불내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장 속에 남은 글루텐이 점막을 뚫고 들어가 면역계를 자극하고 장 점막에 염증을 유발하는 장 증후군 등 여러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죠. 이런 불안들 때문에 할리우드 스타들 사이에선 글루텐을 줄인 글루텐 프리 식품이 인기를 끌고 이는 일반인들에게도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까지 글루텐 프리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밀가루 섭취를 중단하거나 글루텐 프리 식품을 먹어야 하는 걸까요? 셀리악병이 아니거나 그런 글루텐 감수성이 없는 분들한테 굳이 글루텐 프리 식품을 권한다는 것은 그건 또 옳지 않다, 적절치 않다. 오히려 미국에서도 보고가 나오지만 글루텐을 뺀 그 자리에 오히려 무슨 다른 당분이나 지방, 다른 성분들이 들어가서 오히려 밀가루 식품 고유의 정체성을 오히려 더 뭐랄까 또 훼손시킨다 그럴거나 좀 조금 몸에는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쪽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오히려 더 해롭죠. 밀가루를 피해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거나 글루텐 민감증 환자, 셀리악병 환자, 고도 비만 환자와 조절이 되지 않는 심한 당뇨 환자들입니다. 이런 경우 밀가루를 멀리하는 것이 좋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모든 사람이 글루텐을 두려운 존재로 바라볼 이유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밀가루에 대한 우려점은 또 있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한 제분 공장. 밀 생산량이 적은 우리나라는 시중에 유통하는 밀가루의 95% 이상이 수입한 밀을 이용해 만든 밀가루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한 밀을 우리나라에서 용도에 맞게 재분해 사용하죠. 이런 밀가루를 국내 가공 밀가루라 부르는데요. 수입 밀가루와는 조금 다릅니다. 수입 밀가루는 밀을 해외에서 밀가루로 가공하여 밀가루를 국내에 수입해서 판매하는 거고요. 국내 가공 밀가루는 해외의 밀을 국내에 수입하여 국내 재분 회사에서 밀가루로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밀을 수입해 가공하다 보니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밀가루에 표백제와 농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일까요? 밀가루에 사용된 표백제는 1992년 제분회사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요. 잔류농약은 밀 수출국에서 공인시험을 통과한 밀만 수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배에 선적할 때에도 농약은 법적으로 선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사와 함께할 만큼 오랜 기간 우리와 함께해온 밀가루. 우리는 현대인이 밀가루를 사랑하는 이유와 더불어 논란의 중심에 선 밀가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궁금증. 우리의 토종 밀가루는 없을까요? 이게 밀이에요, 밀.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마을. 기억을 놔.
넓게 펼쳐진 밭에 언 땅을 뚫고 푸릇푸릇한 밀삭이 제작진을 반겨줍니다. 경남 지역에서 대대로 내려온 토종 우리밀, 안진뱅이 밀입니다. 밀은 11월 초에 파종해 이듬해 봄에 수확하죠. 그런데 이상한 행동이 포착됐습니다. 이제 막 돋기 시작한 싹을 밟고 다니는 한 남자. 왜 그러는 걸까요? 이거는 겨울 되면 밟아줄수록 밀은 좋아요. 밟으면 밟을수록 좋아요. 밟아줘야 돼요. 51년 동안 토종밀을 재배한 백관실 씨.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토종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예로부터 밀은 밟아줄수록 뿌리가 튼튼해지고 가지가 늘어나 수확량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밭에 나와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싹을 밟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밀 자급률은 1% 남짓한 정도. 재배되는 밀 역시 외국산 품종을 개량한 금강밀과 조경밀, 그리고 우리의 토종밀인 안진뱅이 밀 정도로 제한적인 편입니다.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점 수확량이 줄고 있는 우리 밀. 하지만 백관실 씨는 바람이 불어도 쉽게 쓰러지지 않고 농약을 쓰지 않아도 병충해에 강한 이 안진뱅이 밀의 장점을 살리고 싶습니다. 농사를 제가 뭐 한 50년 가까이 지었는데 정말로 이 토종 안진뱅이 밀은 병충해에 강하고 잘 쓰러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 농사 지기 수월하거든요. 다른 밀에 비해서 또 이게 일찍 또 수확이 되기 때문에 이 모작하기 참 좋아요. 이런 특성 때문에 안진뱅이 밀은 세계적인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밀은 농림 10호로, 다시 미국에서 노먼 볼로그 박사에 의해 소노라 64호로 개량됩니다. 이 밀의 등장으로 멕시코와 인도, 파키스탄이 기아에서 벗어나며 1970년 노먼 볼로그 박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이런 좋은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반평생을 노력해온 백관실 씨. 종자가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0제곱미터가 넘는 밭에 씨암 농사를 지어 손수 사람의 손으로 솎아냅니다. 옛날에는 다 정부에서 했는데 지금은 재정부로 하다가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그냥 혼자서 이제 일을 재정부를 만들어서 또 농사짓는 분들에게 또 나눠줘서 또 계약재배를 해서 가져오고 또 재정보를 내가 하고 이런 식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하는데 그 이제 재정보라는 거는 거기서 보리도 섞이는 수가 있고 건강미라 조경미 이런 것도 섞이는 수가 있고 콤바인에서 섞이거든. 그러면 그걸 다 잘라버리고 작은 거는 이제 토종 안진뱅이 밀 때문에 그래서 그걸 새로 받아서 분연에 또 하고 계속 그는 직을 반복해서 여태껏 뭐 51년간 하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식량과학원이나 밀양에 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이런 곳에서 지금 현재 이 밀을 선별하고 있어요. 좋은 안진뱅이 밀 종자를 아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토종 밀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그. 그렇다면 우리 밀은 어떻게 밀가루로 변신할까요? 그의 정미소를 찾았습니다. 최근 우리 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밀가루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여름 내내 장마와 싸우며 잘 말려놓은 밀을 재분하는 것부터 일은 시작됩니다. 안진뱅이 밀은 아주 부드러운 연질밀 때문에
맷돌식으로 밀을 갈아냅니다. 전국에서 안진뱅이 밀을 재분할 수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죠. 또한 안진뱅이 밀가루는 다른 밀가루에 비해 고소하고 글루텐 함량이 낮아 소화가 잘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농약도 치지 않아 건강 면이나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이 넓은 정미소를 지키는 건 오직 백관실 씨뿐. 100년 역사를 그대로 품은 정미소 곳곳은 세월의 흔적, 또 그의 손길이 묻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모든 작업이 사람 손을 타지 않으면 안 되는 수고로운 일이기 때문이죠. 이 기계가 유일한 우리 할아버지께서 쓰시던 100년 된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껍질은 그대로 있지만도 안에 부품을 교체 넣으면은 얼마든지 더 쓸 수 있어요. 맷돌이 다르면 맷돌식을 막아였고 볼베어링이 다르면 가려였고 그렇게 하면은 이 기계 전체로는 뭐 100년 아니라 200년, 300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맷돌식이에요, 맷돌식. 이 기계는 다 맷돌식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맷돌이 돌아, 이렇게 기계 동력으로 이렇게 돌면은 여기에 미리 갈려서 나와요. 그러면 미리 갈려서 나와가지고 체에 쳐서 그게 부드러운 거는 밀가루가 되고 또 체에 안 치는 거는 다 밀기울이 되는 게 밀기울. 그러니까 밀의 한 75%는 밀가루가 되고 25%는 밀기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건 밀가루를 빻아 만드는 기술마저도 그 과정을 고수해야 우리 밀맛이 그대로 전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3대에 걸친 노력 덕분에 전국 각지에서 우리 토종밀을 지키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가업을 이으며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우리 밀을 지켰다는 자부심만은 누구보다 큽니다. 최근 건강 열풍과 함께 재조명되고 있는 우리 밀. 그는 밀가루 사랑만큼이나 우리 밀의 생산량도 늘어나길 바라봅니다. 사람이 이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밀이 어디서 이런 게 밀이 나와가지고 정말로 밀가루 돼서 우리 사람들이 참 먹으면 또 좋고 그러니까 정말 고맙다 생각이요. 이 밀이 정말 고맙다고. 그렇다면 우리 밀은 어디서 어떻게 쓰일까요? 여기 밀가루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연구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안양에 위치한 한 제과점. 이른 아침부터 빵 굽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분주하게 빵을 만들고 있는 이학진 씨. 그는 건강한 빵을 만들고자 제과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대안으로 우리 밀을 선택했죠. 글루텐이 적어 빵으로 만들기 힘든 우리 밀.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안진뱅이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진뱅이 밀을 쓴다는 거는 조금 더 건강에 이로운 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맛은 조금 포기는 하되, 식감은 좀 포기는 하되 일단 몸에 더 좋은 빵, 또 좀 더 자연 친화적인 빵, 그런 빵을 만들고자 안진뱅이 밀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통곡 자체를 갈면 안에 그 밀기올이라는 그 성분의 식이섬유나 혹은 무기질, 뭐 이런 비타민, 그런 성분들이 가득 함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안진뱅이 밀을 사용하면 어떤 조금 더 건강한 빵에 또 가까운 근접한 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음식에 심한 불편함을 호소하던 지인을 위해
건강빵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학진 씨. 그는 통곡을 쓰고 첨가물을 넣지 않은 밀을 매일 직접 재분합니다. 그가 빵을 만들 때 신경 쓰는 것은 비우는 것입니다. 빵을 먹은 후 속이 불편한 것은 재료의 문제라는 생각. 달걀과 우유 등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은 넣지 않고 합성 첨가물도 모두 뺍니다. 밀가루 고유의 맛을 살릴 수 있는 건과일 등 천연 발효종을 넣어 24시간 저온 숙성해야 건강한 빵이 탄생하죠. 만드는 방법이 까다롭고 모양 내기도 쉽지 않아 시중에 팔리는 빵에 비해 그 종류는 많이 적습니다. 쫄깃함도 덜하죠. 그렇다면 그의 빵을 맛본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안진뱅이 밀을 100% 정도 안진뱅이 밀을 드시는 분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뻑뻑하거든요. 통밀 자체가 워낙에 그런 데다가 또 그런 어떤 식감과 맛을 중요시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분들은 좀 선택을 조금 덜 하세요. 아무래도 그렇지만 당뇨나 혹은 뭐 본인의 어떤 그 병세에 따라서 그런 거를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유익한 빵이고 또 그 배합을 조금 더 적절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안진뱅이밀 빵도 그 특유의 구수한 맛과 그 향이 있어요. 그 어떤 그 맛에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아주 그 담백한 맛을 갖고 있는 그런 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밀의 어떤 특성을 잘 살리면 더 좋고 이로운 빵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밀가루와 물만으로도 충분히 빵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좋은 빵과 나쁜 빵의 차이는 보존제나 유화제 등 첨가물의 유무에 달린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을 지키면서 밀가루 음식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밀가루에 대한 다양한 의문점을 추적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가루를 안심하고 먹어도 될지, 또 건강하게 먹는 열쇠는 무엇인지 그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나긴 여정의 끝. 우리는 전문가들에게 밀가루 음식에 대한 한 가지 공통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죠. 네, 우리나라 주식은 쌀, 즉 탄수화물인데요. 밀가루도 약 70% 정도가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이후에 별도로 밀가루 음식을 과다 섭취하면 당연히 혈당 조절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로 쓰고 남은 탄수화물은 중성지방으로 합성되기 때문에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밀가루 많이 먹지만은 밀가루 함께 하는 식품 구성이 미국하고 다른 거예요. 이태리 사람들은 되게 토마토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올리브라든지 이런 지중해식 식단이 밀가루와 함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논할 적에 그러니까 밀가루만 생각하면은 오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밀가루와 함께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밀가루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먹는 음식의 중요성.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밀가루 음식을 한 그릇에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아주 위험하죠. 밥도 도정한 쌀만 먹으면 영양에 불균형이 오듯 밀가루도 다양한 재료와 함께 건강한 조리법으로 먹어야 합니다. 빠르게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은 혈당을 급속히 올려 인슐린을 과다 분비. 우리 몸은 쉽게 배고픔을 느끼고 균형이 깨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주식인 쌀도 정제된 탄수화물인데요. 한식이 건강한 이유는 밥 외에도 다양한 반찬을 함께 먹기 때문입니다. 밀가루도 마찬가지죠. 그 방법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미국과 이탈리아의 피자입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바로 토핑의 차이죠. 피자와 파스타를 즐겨 먹는 이탈리아는 세계 최대의 밀가루 소비국 중 하나입니다. 그 양은 미국의 두 배가량. 하지만 비만율은 미국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밀가루와 함께 신선한 올리브와 토마토, 제철 해산물 등 다양한 영양소의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이죠. 이런 균형 잡힌 식단은 곧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사람들은 이탈리안 패러독스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밀가루를 사랑하는 당신은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밀가루 음식을 드실 때는 기름에 조리하거나 튀기는 형태는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무엇보다 횟수나 양을 적절히 절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양질의 단백질 식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 또는 해조류를 충분히 곁들여서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도 조절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평소 밀가루 음식이 소화가 불편한 분들은 탄수화물 분해 효소인 디아스타제가 함유되어 있는 물을 곁들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밀가루가 완벽한 식품이라고는 우리가 밀가루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우리가 하루에 필요해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가 최소 91가지라고 우리 보고가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게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것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우리에게 건강을 선물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가루만 가지고 자꾸만 생각하는 것은 오답이다. 우리가 밀가루만 먹는 게 아니고 함께 먹는 음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오해와 의혹 속에서 사람들에게 미운털이 박혔던 밀가루. 하지만 밀가루가 만병의 원인이 된 것은 밀가루만의 잘못이 아니라 밀가루만 사랑한 우리의 식생활에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잘못된 사랑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턴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방법으로 밀가루를 사랑해보는 건 어떨까요?